감사합니다. 네, 홍진영 씨의 무대였습니다.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홍진영 씨 다시 한번 객석의 관객분들께 인사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홍진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제가 좀 더 가까이 갈까? 아니면 이쪽으로 오시겠어요? 아, 제가 갈까요? 네, 저 해치지 않습니다. 네, 네. 네,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자, 홍진영 씨 실물로 보니까 TV가 더 나아요? 아니면 실물이 더 나아요? 둘 다 낫다고 하셔야죠.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. 어머가 더 나아요? 실물이 나아요! 둘 다 예쁘다고 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? 아, 화면에 얼굴이 커 보인다는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. 누가요? 누가? 아,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화면에 좀 약간 부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어. 근데. 안 그래! 감사합니다. 예. 제가 오늘 특별히 홍진영 씨가 성남 모란시에 오셨으니까. 네네. 성남 모란시장과 홍진영 씨의 공통점 좀 아십니까? 어떤 점에 공통점이 있을까요? 오. 정겹다. 뭐 이런 느낌. 정겹다. 하나 더. 친근하다. 친근하다 괜찮습니다. 하나만 더. 살갑다. 저는 네, 여기에 매력적이다 하나 더 포함시키고 싶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예, 친근하면서 매력적인 시장과 홍진영 씨 무대 함께 보셨는데요. 자, 매력하면 이제 홍진영 씨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자신만의 매력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? 뭐, 예. 애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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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교 3종 세트 원하세요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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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매할 것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. 예. 아무래도 웃상, 웃는 얼굴상이 좀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예, 예. 네. 그렇지 않아요? 저는 실물로 가까이 더 보니까 자꾸만 보고 싶어서 더 매력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자타 공인의 여신입니다. 앞으로 활동 계획이 있다면 여쭤보고 싶습니다. 연말까지 쭉 열심히 또 방송이랑 또 공연이랑 열심히 이렇게 할 것 같고요. 내년 초에는 그래도 앨범을 또 새 앨범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. 연말까지는 또 새 앨범도 많이 받아서 좋은 곡으로 또 내년 초에 또 선보일 수 있도록 또 준비 열심히 할 겁니다.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네,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넘치는 매력 비타민 같은 홍진영 씨와의 인터뷰는 여기에서 잠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잠시 네. 뒷무대 준비해 주시고요. 네, 어떻게 한 곡 더 할까요? 네! 알겠습니다. 그럼 이거 앵콜 끝나고 또 앵콜 외쳐주시나요? 네! 왜냐면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좀 조금씩 나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안 나가실 거예요? 네! 여기 계신 분들 그대로 계실 거예요? 네! 그럼 어떻게 두 곡 연달아서 해드리고요. 어떠세요? 괜찮으세요? 알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곡은 가장 최신 곡입니다. 좀 신나는 곡이고요. 제가 처음으로 작사 작곡에 도전했던 곡입니다.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디 한 곡 또 할까요? 지금 객석에 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마지막 또 앵콜곡은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곡 다들 아시는 그 곡 띄워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세요? 네, 그러면 마지막 앵콜곡입니다.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곡 띄워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 안 남은 연휴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. 지금까지 홍진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